확인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행위. 자, 소리는 물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. 요즘 이제 컴퓨터로만 그렇죠. 래퍼가 왜 랬어요? 메시지 전달을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가사성이 되게 중요해요. 즉흥 연기나 대사를 암기해서 이제 연기를 하잖아. 그때는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집중력이 깨져. 왜냐면 내가 보이니까. 자, 우리 게임을 쉬고 참 덜렁덜렁 호흡들이 마시고 박자만 좀 더 비트 있게 정확하게 맞추고 좀 더 더 이렇게 고르게 소리만 뽑아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면 다시 한번 불러봐. 네.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 밸런스가 좀 큰 경우가 있어요. 락을 하는 사람들은 기타가 큰 경우가 있어요. 얘는 대본에서도 한 실질적으로 그게 창작형의 과가 바로 분산과입니다. 아기 부분이야. 하여튼 그 앞에서 뭐 출발 출발부터 편하게 걸어. 그때서 떠날 분이 계산돼. 첫 준비 미리 손을 내 미리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. 여러분들이 다양한 진로를 아직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어쨌든 대중문화나 공인예술에 또는 공연에 대해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오게 된 거고,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나마 영화제 상도 다른 영화제 나는 과일을 찍던 머리부터 말해 고구마 하는 거 3시간 되시는 거 같아. 아무도 내 머리